오늘은 사주 팔자에서 매우 중요한 태어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태어난 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풀면서 태어난 씨를 보통 이렇게 크게 중요치 않고 실을 없이 푸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씨가 왜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난 씨를 거의 대부분이 잘 몰랐습니다. 그저 새벽녘 첫 닭이 울 때쯤이었다, 닭이 울 무렵이었다, 아니면 소 염을 줄 때다, 아니면 어떤 어두워질 때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닭이 울 때도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한겨울이 나면은 새벽 5시에도 깜깜합니다. 그러나 한여름에 새벽 5시는 해가 중천에 떠있듯이 환합니다. 그러니까 첫 닭이 몇 시에 울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런 경우 아침 무렵이다 그러면 보통 겨울인가 여름인가를 좀 판단하고, 만약에 여름 태생이다 그러면 축시부터 봅니다. 축시, 인시, 묘시 세 개를 놓고 봅니다. 세찬 무렵이다 그러면 진시, 사시, 오시를 놓고 보는 거, 오후 세찬이라면 미시, 신시, 유시까지를 놓고 봅니다. 그세 개를 놓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보면 어떤 시에 가장 적합한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시가 중요한가? 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씨, 사주팔자에서 연월 일시가 있습니다. 사주 예를 들면은 자, 갑진생이 있습니다. 갑진생 임신이 있습니다. 무술이 있습니다. 갑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연이죠. 연월 일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뭘 이야기하느냐? 시는 첫 번째, 학생들 같으면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학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볼수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볼수 있습니다. 직장.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볼수 있습니다. 가게. 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학교 기운이 어떤 건가, 대학교를 갈때 아니면 학교 생활하는 것이 어떤 건가, 충분히 이 시를 가지고 유추해 볼수 있고 그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운에서 경신대운에 들어왔다, 대운이 그러면 인신 상충을 하고 있다, 시 자리를 상충하고 있다, 그럴 때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교 자리에서 잘 따져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구나, 무슨 문제로 있겠구나를 따져보면 나오겠죠.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할때 이렇게 돌 때는 직장 자리의 변동, 이동을 볼수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고, 또 가게는 이렇게 들어올 때 가게가 이동, 변동하는지, 아니면 이런 때 가게를 취하는 게 좋는가, 아니면 장사를 하지 않는 게 좋은가, 좀 매우 중요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태어난 씨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유추해보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태어난 씨는 뭘볼수 있냐? 자녀다, 자녀. 자식 자리죠, 자식. 자식 자리라는 거죠. 여기는 조부 자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여기는 부모 자리. 여기는 나와 배우자 자리, 여기는 자식 자리죠. 그러니까 자식 자리를, 자식 관계가 어떻게 됐나를 괜찮게 형성되어 있냐, 아니면 뿌리가 있느냐, 아니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게 무토일간에서 예를 들면 자식 자리에 간목 갑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남자에게는 자식이고, 여자에게 만약에 있는 경우 여자에게 있다면 배우자가 자식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식 자리에 앉아 있다는 뭐냐? 굉장히 결혼이 좀 늦게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늦게 말하는 것이 천상패필이다. 두 번째, 배우자가 자식인데 그래도 배우자가 여자라면 배우자가 자식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늘 돌봐줘야 할 대상이죠. 그러나 그 배우자는 갑인, 통근, 뿌리를 갖고 있고 이로술 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어린 남자, 연하의 남자지만 그래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잘하고 의지가 강건한 남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 이럴 때는 자식을 어떻게 설명하냐, 배우자가 자식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늦게 결혼하고 내가 약간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때 자식도 설명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배우자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 배우자 관계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인호술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식 관계에서 자식과 합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경술이 예를 들면 들어왔다. 경진이 만약에 경진을 하겠습니다. 자, 경진이 됐다면은 이렇게 됐다면 진술 상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 자리하고 자식 자리가 상충하고 있다. 근데 보니까 무술도 괴강살이고 경진도 괴강살이고 괴강살과 괴강살이 상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건 뭔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들어왔을 때 궁합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하는가. 이런 사람이 지금 궁합으로 이런 사람을 지금 선택하려고 이렇게 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정확히 간명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우자 이런 경우는 배우자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이 관계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후 균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태어난 달이 한겨울이었다. 한겨울이었다면은 그래도 여기가 조금 예를 들면 화기가 있으면 따뜻하면 좋겠다. 태어난 시만큼이라도 여기가 한여름이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한난조습 여기를 한난조습을 태어난 시가 균형과 조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어난 씨가 없이 어떻게 사주를 설명하고 풀 수가 있느냐. 그거는 온전한 사주 상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어난 씨는 이 관계 조우 균형도 이루어 볼 수 있지만은 중년과 말년의 삶을 상징해주고 내 노후의 삶을 이 씨에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그 사람이 연과 월, 일과 시 중에서 어느 부분에 태어난 시의 기운을 잘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앞부분에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하거나 나중에 중말년 이후에 사업할 때 어떤 건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좋은 기운을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때는 이 사람은 자영업으로 빠진다. 사업가로 빠진다. 돈을 벌 수 있겠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네 가지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시가 없으면 저는 시간을 걸려서라도 찾아서 설명을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찾아냅니다. 시를 찾아낼 때 자시 저는 순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편적으로 인신사에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 자우밀 자, 이 특성을 갖고 저는 사주의 시를 좀 보편적으로 찾습니다. 전혀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시간을 걸려서 이걸 갖고 찾는데 왜냐하면 인신사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진술충무의 특성이 있고 좌우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시축시 인시를 갖고 잡기는 힘들지만 이걸 갖고 인신사회를 또 집어넣고 풀면서 이 관계를 질문을 던져보면은 어느 시가 대운과 어떻게 맞물려 들어오는가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또 시간만 정확히 주면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시를 모르는 경우 찾아서 설명하는 경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 시가 없으면 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사주를 결코 제대로 풀었다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운을 놓고 이 사람의 직업과 자녀 문제 아니면 현재 노후의 삶 중년 말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찾고 난 이후에 사주에서 설명이 돼줘야 그것이 사주 설명이지 사주 팔자 설명이지 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어머니 세대들이 혹시라도 사주를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지금 한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시를 모르는 경우는 전혀 모르는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찾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침무렵이나 점심무렵 할 때는 충분히 찾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는 찾고 설명이 돼야 되고 사주를 의뢰하는 사람 또한 반드시 자기 사주의 시를 알고 상담을 해줘야 그게 정상적이지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주 상담받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상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